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5번 아이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타이틀을 그 5번 아이언은 그 잘못 설계된 클럽이다 이렇게 이제 글자를 써놨는데요. 그 이게 이제 그 프로한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저희들 아마추어, 저를 포함해서 아마추어들한테는 사실 5번 아이언이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아마추어 평균 비거리라고 해서 보통 이제 7번 아이언 거리가 그 필드에서는 한 130m 날아가고 이제 보통 스크린을 치게 되면은 7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보통 140m가 날아가거든요. 거리가 지금 148m에다가 마이너스 한 10m 정도 돼서 한 140m 정도 보고 치는 거거든요. 보면 공도 치면 바로 쭉 갈 것 같은데 치면은 뭐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 헤드 스피드가 33m/s 이렇게 나왔거든요. 33.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 써놨죠. 33. 그러면 스크린에서는 140m 정도 날아가고 필드에서는 130m 정도 날아간다고 봅니다. 필드에서는 더 안 날아갈 수도 있어요. 자, 5번 아이언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아이언. 현재 한 151m가 남아있고 높이가 한 8m가 되니까 거의 한 160m 정도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160m, 뭐 170m 이렇게 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언 잘 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린필드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헤드 스피드가 35.6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5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35.6이 나왔고 이제 스크린에서는 160m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아이언 필드 가면 한 150m 정도 제가 보고 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 나와 있는 도표가 제가 치는 어떤 거리랑 딱 맞아 떨어져요. 딱 맞아서. 그런데 이제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저 주위에 있는 아마추어 분들 대부분이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힘이 좋거나 스윙 스피드가 빠른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정도가 평균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 설계가 잘못됐냐라고 얘기하냐면 그 5번 아이언을 치기 위한 조건, 이 조건이라는 게 5번 아이언이 만들어져 있는 그 로프트, 헤드의 무게, 샤프트의 길이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6번하고 7번 아이언 기준이 한 80마일 정도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인들도 그러고 책에도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5번 아이언을 치기 위해서는 최소한 82에서 85 사이에 한 83마일 정도는 쳐야 5번 아이언이 가지고 있는 그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추어를 기준했을 때 방금 위에서 봤던 그 거리로 봤을 때 아마추어는 한 160m, 스크린에서 160m 치고 필드에서 150m 친다고 했을 때는 80마일이 될 듯 말 듯 이렇습니다. 거의. 그러면 이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한 3마일, 4마일 정도가 차이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위에다 저렇게 쓴 글은 이제 아마추어한테는 아마추어를 위해서 설계된 클럽이 아니라 프로들을 위해서 설계된 클럽이다. 그래서 당연히 5번 아이언이 안 맞는 거는 우리들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는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혹시 이제 5번 아이언을 대체할 만한 클럽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자, 첫 번째는 그냥 6번 유틸리티 클럽 사면 되죠. 5번 아이언보다 4도가 높은 유틸리티를 찾아서 쓰면 되는데, 6번 유틸리티는 잘 안 팔아요, 근데. 주문을 해야 됩니다, 주문을. 그래서 뭐 어떻게든 주문하면 또 살 수는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 자, 근데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한때 이제 저도 5번 아이언은 너무 뭐 쳐보면은 한 50%밖에 안 돼요, 50%. 그러니까 한 10번 치면 5번 정도 제대로 날아가고 한 5번 정도는 그냥 뭐 떼구르르 구르거나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빼버리자 해가지고는 저는 5번 유틸리티 클럽을 사가지고 로프트를 최대한 올렸어요. 그러니까 6번보다 한 10m 정도 더 나가거나 잘 맞으면 한 15m 날아가기도 하고 한 20m가 더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5번 유틸리티를 쓰면서 이제 어떨 때는 좋긴 한데 좀 뭐 뻑샷이라 그러죠. 잘 맞으면 확 가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좀 거리 맞추기가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비추천합니다. 이거 완전 비추천이에요. 비추천. 이건 왜 그러냐 그러면 5번 아이언이 이제 우리 아마추어한테는 제대로 된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치기가 어렵게 돼 있지만 그래도 스윙 스피드가 낮아도 뭐 정타에 맞추면은 제 거리는 못 보내도 뭐 3분의 2, 3, 뭐 4분의 3 정도는 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5번 아이언을 못 맞춘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스윙이 아직 제 그러니까 아마추어들 자기 스윙을 못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아이언 5번 아이언이 안 맞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써놨는데요. 자,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자, 5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스윙 스피드가 안 나오면은 제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타에 맞지 않으면 또 날아가지 않죠. 그리고 타겟으로 보내는 스윙, 뭐 구질을 만들든지 스트레이트로 하든지 간에 어떻게든 이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져야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7번 아이언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스윙 스피드가 조금 떨어져도 스윙 스팟에 맞추게 되면 헤드 무게가 5번하고 다르거든요. 5번 아이언 헤드하고 7번 아이언 헤드는 달라요. 7번 같은 경우는 더 크고 무겁습니다. 5번보다. 자, 그래서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잘 맞추면은 날아가요. 그리고 이제 뭐 프로 골퍼 스윙 스피드에 맞춰져 있는 로프트, 낮은 로프트죠. 그 다음에 이제 가벼운 헤드 무게. 이게 이제 샤프트가 길기 때문에 샤프트가 7번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5번은 길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샤프트 무게 때문에 헤드 무게를 7번하고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이 체가 전체가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5번 같은 경우는 이게 헤드가 작아요. 작게 설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무겁지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딱 맞지 않으면은 헤드 무게로 뭐 보낸다는 건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가벼운 헤드 무게 때문에 잘 맞춰야 됩니다. 정타를. 그리고 샤프트가 길죠. 그래서 정타율도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5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안 맞는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자, 그럼 여기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안 맞는 이유도 많고 한데 5번 아이언을 포기를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저도 한때는 이제 막 이게 대체할 클럽도 찾고 막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5번 유틸리티를 구입을 해서 이제 5번 아이언 대신 썼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6번하고 치고 5번 아이언 칠 때는 이 이제 클럽을 썼는데 괜찮아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5번 아이언을 못 치니까 이 유틸리티 클럽도 맞았다가 잘 안 맞았다가 이런 일이 많고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제대로 맞으면은 한 20m가 더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면은 5번 아이언 대신에 뭔가를 대체를 했는데 4번 아이언이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클럽이 꼬여요. 나중에는. 어떻게 클럽을 구성해야 될지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해보니까. 저는 여러 번 시도했거든요. 하다하다 안 돼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5번 아이언을 제가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여튼 혼자서 5번 아이언 가지고 되게 연구를 많이 하고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5번 아이언을 맞추려고 하니까 뭐가 돼야 되냐면요. 자, 5번 아이언을 제대로 맞추려고 그러면 일단 스윙 스피드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아마추어가 스윙 스피드가 지금 한 120%까지 끌어올려야 5번이 가지고 있는 그 체의 구실을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스윙 스피드를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냐 그러면 힘 빼야 돼요, 힘. 그렇죠? 저같이 힘이 없는 사람이 스윙 스피드를 올리려고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힘을 잘 빼야 돼요. 힘을. 힘 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윙 스팟에 맞춰야만 또 날아가지 않습니까? 조금만 안 맞으면 안 날아가거든요. 체가 가벼워가지고. 헤드 무게가 가벼워서. 그래서 아이언 정타에 맞추는 기술이 또 쌓입니다. 자기한테. 그 다음에 타겟으로 보내는 스윙.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구질을 만들든 뭐 스트레이트로 치든 간에 5번을 쳐서 일자로 이렇게 보낼 수만 있다면 이게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만 5번 아이언을 맞으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만족을 시켜버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 스윙이 만들어져요. 저도 지금 이제 5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정말 50%밖에 안 됐었거든요, 확률이.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악물고 5번 아이언만 구장창 가지고 치면서 이제 5번 아이언을 맞추기 위해서 뭔가를 연습을 했거든요. 하니까 스윙에 대해서 5번 아이언에 대한 부분만 잡히는 게 아니라 전체 스윙에 대한 부분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스윙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5번 아이언을 치기 위해서 스윙 스피드를 만들어내면 이제 힘이 빠지잖아요. 힘이 빠지니까 모든 스윙이 더 쉬워져요. 그리고 어떻게 스윙을 해야 되겠다라는 개념이 딱 생겨버리고 자신감도 생기고 재미도 있고 당연히 스코어가 올라가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골프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가는데 오늘은 아 이거 뭐 다른 건 다 잘 맞는데 오늘 5번 아이언 뭐 긴 채가 좀 잘 맞을까 이런 스트레스를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5번 아이언 맞기 시작하니까 스트레스가 확 사라져요. 사라져가지고 스크린 치든 뭐 골프장 가든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편하게 간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기면서 골프가 너무 재밌어졌거든요. 지금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이거 5번 대안으로 이거 다른 거 찾지 마시고요. 저도 이거 여러 번 해봤는데 정말 이거 안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대체하거나 하지 마시고 5번 아이언을 무조건 마스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5번 아이언 되면 진짜 다른 거 다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제 5번 아이언을 뭐 해서 프로처럼 잘 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당겨치든 밀어치든 자기만의 스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마추어 입장에서. 뭐 저희들 대부분이 뭐 한 3개월, 2개월 배워가고 혼자서 유튜브 보고 독학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잘 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자기가 5번 아이언을 쳐서 5번 아이언 거리를 어느 정도 보낼 줄 안다는 거는 자기 스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스윙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만 제대로 날아가면은 자기 스윙이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5번 아이언을 제가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조금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제가 좀 이게 되면서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5번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라고 영상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